마 3.29 한국산 램제트 사활 걸었다. KF-21 엔진 국산화 천명 하나 투자. 미국 군사복합체 압박 속 이른 쾌거. 사거리 40km 이상. 1분에 6발 사격. 15초 F탄 3발 급속 발사 등의 스펙을 갖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는 국산 자주포지만 그동안 수출을 위해서는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익스포트 라이센스를 받아야 했다. K9 자주포는 독일 MTU가 제작한 독일제 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계약 성사 직전 무산된 일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독일의 대 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수출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중동 등 일부 국제 방산전 시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K9 실물을 전시하지 못해 수출 활동에 제약받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K9 자주포 수출 전시에는 독일 정부의 허가가 더는 필요 없게 된다.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 시회 월드 디펜스 쇼 WDS의 K9 자주포 실물을 전시하고 활발한 수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K9 자주포에는 한국의 STX 엔진이 개발한 1000마력급 엔진이 탑재됐다. 독일제가 아닌 국산 신장을 달았기 때문에 하나 측은 독일 정부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K-방산은 우수한 실전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등 다양한 장점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꼽힌다. 수출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방산 분야의 연구개발, R&D 투자를 지속해 지원해왔고 업계는 사명감을 갖고 핵심 부품 국산화에 매진해왔다. K9 자주포를 겨냥한 1000마력급 엔진 국산화는 정부의 방산 R&D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3년 R&D 우수성과 1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STX 엔진이 3년간의 R&D 과정을 거쳐 개발한 1000마력급 엔진은 기본 성능과 핵심 부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독일 MTU 엔진과 견적과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엔진은 K9 자주포뿐 아니라 작년 말 호주로 수출이 확정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도 탑재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WDS에 레드백 장갑차 모형을 출품하고 중동시장을 타깃으로 한 레드백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방산업계는 자주포 엔진 국산화 못지않게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를 K-방산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작년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X 2023 위 하나그룹 통합부스에 전시된 KF-21 탑재용 F414 엔진을 두고 일부 관람객은 웬 미국 엔진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라이선스 기술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엔진이 탑재되는데 미국 기술로 만든 엔진을 K-방산을 소개하는 자리에 둔 것이 민망하다는 것이었다. K9 수출을 위해 독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듯 KF-21 수출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KF-21뿐 아니라 경공격기 FA-50 등 모든 국산 항공기의 수출도 마찬가지다. 당시 ADX 2023 전시장을 찾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40여 년간 1만 대 가까운 다양한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으로 앞으로 5세대급 유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투기 엔진 설계 기술 확보는 민항기 엔진은 물론 선박용 항정용 엔진 개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투기 엔진의 팬을 크게 만들면 민항기 엔진이 될 수 있고, 코어를 이용해 만들면 1만 단위 이상의 마력을 내는 선박 함정용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항공 엔진 국산화를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스터빈 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과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1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우디 정부도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동 순방에 동양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사우디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선보인 한국형 항공기 엔진 모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2. FA-50 폴란드 수출에 한 연간 항공기 수출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10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항공기 수출은 전년 대비 320.5% 증가한 1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항공기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폴란드의 12대의 경전 투기 FA-50G F 갭필러를 납품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AI는 작년 폴란드에 인도한 FA-50 12대의 수출 대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12대의 수출 대금이 5억 달러, 약 6,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무역 통계상으로도 작년 한국의 폴란드 항공기 수출액은 5억 2천만 달러로 잡혔다. 지난해 항공기 부품 수출도 2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다. 이 역시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항공기 부품 수출 규모는 2010년 15억 달러로 처음 10억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대한항공 등이 동체, 날개 구조물, 엔진 부품, 랜딩 기어, 특수 소재, 정밀 제어 장치 등에 이르는 다양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해 보잉, 에어버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 공급하고 있다. KAI의 경우 작년 역대 최대인 3조 7,984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20%가 넘는 8,061억 원의 매출을 에어버스와 보잉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한 기체 부품 사업 분야에서 올렸다. 작년 폴란드 공군의 전력 공백을 급히 메울 FA-50GF 12대 공급에 이어 KAI는 계약 잔여 물량 36대를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 폴란드 형태로 개발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FA-50은 우리나라 방산산업 수출 품목에서도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특히 규모의 경제,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 실현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더욱 두드러진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50은 현재 필리핀과 이라크가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모체로 하는 경전투기로 T-50과 이를 공격기로 전환시킨 TA-50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수출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총 18기에 달하는 FA-50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AI는 올해 항공산업본부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미국은 올해와 내년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 도입을 계획 중으로 KAI는 T-50으로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투기 완제기 한 대 수출은 자동차 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3. 김정은, 대한민국 점령, 위협, 실제로 국지도발 일으킬까? 올해 들어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초토화, 완전 점령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국지도발까지 일으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무력 통일,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정은. 특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전쟁 상황이냐, 아니냐는 정세 판단을 내릴 거란 억지 주장도 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우리군의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지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도발 원점은 지원 세력까지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해 섣불리 국지도발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우리 군은 더 많은 스텔스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낸다는 방침이어서 김정은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총선을 앞두고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국지도발보다는 각종 미사일 발사훈련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저강도 무력 시위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